안녕하세요. 프리타가든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동영 아이들 있잖아요. 동영. 그리고 이제 청금장, 이것도 이제 동영이고, 이것도 동영이에요. 이것도 이제 방울복랑도 동영이고, 네, 리퍼스도 동영이고, 방울복랑캄도 동영이고, 네, 화이트 그린이, 인디언 곰봉, 아도데스, 화이트 그린이 모두 이제 동영인데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염려가 돼서 방근을 바람이 잘 통하는 방근을 여기 또 이제 요 밑이라서 거리대 밑이라서 방근들이거든요. 방근들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그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도 좀 아이들이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위를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일주일 전에 이제 물이 좀 급한 아이들은요 미리 물을 줘서 선풍기등으로 이제 다 말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거의 이제 물을 먹은 상태라서 아주 싱싱합니다. 그러네요. 일리언 바이소를 여기다 한번 심어줘 봤습니다. 머듬 심기로. 네. 심어줬고요. 염자도 위로 좀 바람을 좀 많이 통해주기 위해서 여기 파라솔. 파라솔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다 놔도 비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를 조금 맞아도 이 위에 있으면 바람이 많이 통해갖고 금세 마르더라고요. 햇볕이 나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동영 아이들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해놨어요. 캐시미어 쳐라, 샐러드 볼 쳐라, 요거는 할로윈, 요건 치설송하고 이제 여러가지 모든 짓게 한 거고, 요거는 다행인데 여기 밑에다가 일단 놨습니다. 소나기가 와도 여기 이제 위에서 산이 있기 때문에 방 그늘로 옮겨준 거예요. 여기 아이들도 일단은 저쪽에 이제 하우스가 요즘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울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밑에다가 지금 몇 개를 놨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로치 있고요. 을려심, 베이비 핑거고요. 여기는 초콜라인. 요것도 뒤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나기가 와도 그렇게 많이 들이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라고 위에다 이렇게 좀 내놓고 가는 거고요. 네. 폭염이 오기 때문에 하우스도 좀 불안해요. 저게 이제 하우스가 그냥 바람이 잘 통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더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합니다. 휴가 가기 전에 여기다 이제 많이 피신을 시켜놨고요. 하우스에는 이제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다 밑에다 내려놨어요. 폭염이 오면 화상이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아이들 이렇게 밑에다 내려놨고요 모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벤트 할 것도 여기다가 달달 잘 구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통하는 곳이 길가라서 안전합니다. 이것도 여기다 놨고요. 태풍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돌 같은 걸로 받쳐놨고요. 바이솔, 호지, 백봉, 이것도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요게 위에다 올려놨는데 바람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갖고 화분이 하나 깨졌어요. 이거 아메치스, 제가 제일 아끼는 아메치스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좀 예쁜 곳에다 옮겨주려고요. 그리고 뭐 비치 후리대하고 요거 그린지즈 카울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모두 돌을 이렇게 태풍 같은 걸 대비해서 돌을 이렇게 받쳐놨어요. 일단은 휴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위에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사파니아는
이렇게 위에 와서 꽃이 더 예쁘게 잘 피는 것 같아요. 네. 무성하게 핍니다. 장미도 위에 올라오더니 더 많이 무성하게 펴요. 여기 옆에 폈던 거는 지금 다 잘라졌고요. 근데 이제 좀 바람 때문에 그런지 잎은 조금 덜 싱싱하긴 한데 꽃이 많이 핍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싱싱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적심을 해줬어요. 위에 집에서 되게 좀 잘 싱싱하게 안 자라길래 적심을 해줬고요. 여기 군자란 조그만 것들 여기다 올렸습니다. 페링의 꽃.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휴가 가기 전에 아이들을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다가 단도를 해주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기 하우스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탁자가 있어가지고 밑에 비가 안 들이쳐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비 올 때도 여기다 놔봤거든요. 근데 비가 거의 안 들이치더라고요. 이 파라솔 때문에. 조금 들이쳐도 비는 맞아도 보약이 되니까 소나기 조금 한 월화 조금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